고물 삽니다, 고물. 야전기 삽니다, 야전기 삽니다. 조대웅이가 지 생명 걸고 살리겠다고 하는 셀레버리도 삽니다, 셀레버리도 삽니다. 무슨 5천 원이야? 눈도 약간 맛이 갔는데 아니, 아시시한 것 같은데. 물 좋아. 약간 맛이 갔는데 뭘. 안 돼, 안 돼, 3천 원. 아니야, 못 살아. 아니, 저 할매 작년 나한테 에디스 입을 팔아먹은 주주 아이가? 아니 할매요, 작년 아이, 할매한테 스마트 솔루션 좀 사가지고 나 X대빛다 아닙니까? 그때 할매한테 내가 얼마에 샀는겨? 3천원에 샀다 아닙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기가입니다. 유튜브에서 청기가이 검색하시면 화면창과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면 이트론 이하전기 EID 그래정지 예언적중 영상이 보여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6일 전이죠. 이하전기 EID 이트론 개잡주 불사조 3인방 전부다. 3년 전에 코로나를 헤쳐먹고 또 지금 뭐를 헤쳐먹었다? 2차 전지를 헤쳐먹었는데 이놈 아들이 6년 전에 김영준이가 사고 쳐가지고 한동안 정지 먹었다가 다시 재개됐다가 또 김영준이 깜방 가면서 또 정지 먹었다가 또 살아났다가 또 정지 먹은 정말 개같은 새끼 삼형제입니다. 자, 이하전기 현재 정지가가 얼마냐면 899원이에요. 주당 270원에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가격에 못 쳐들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장애업자보다 비싸게 산다 생각 들고요. 자, 이하전기하고 EID하고 신기한 거 공시 찾아보면 이하전기와 EID 그리고 이트로는 서로가 대주주 지분을 서로서로 묶고 있어요. 돈 10원도 안 들여가지고 이하전기를 인수했어. 이하정이 이트론 들어오고 이트론 EID 들어오고 이렇게 묶어놨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도 한번 정리 모두 살아났는데 다시 두 번 다시 또 살아나기 힘들다. 제가 볼 때 개선기간이 얼마짜리 나온다? 1년짜리가 나온다 라고 예언 영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년짜리가 개선기간이 부여가 되며 이트론 EID 이하정기는 뭘 해야 될까요? 내년 3월 말까지 즉 뭐다 2024년 주총 일주일 전까지죠. 2024년 3월 말까지 뭐를 제출해야 된다? 감사 보고서를 적정을 받아내야 됩니다. 만약 적정 못 받고 비적정 받으면 또 상장 폐지 사유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EID하고 이트론을 못 사겠어요. EID 이트론을 못 사고 이하전기를 살려고 합니다. 주당 270원에 매수하려고 그러고 만약 이 회사가 혹시 개선기간 부여가 됐는데 이 회사가 더 큰 우발 채무가 생겨서 죽는다고 그러면 정매 가격 100원에서 80원 잡아야 되겠죠. 주당 270 매수한 저도 큰 손실 보는 거고 반대로 살아나면은 저는 수익 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 종목 무조건 산다 무조건 죽는다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매수합니다. 급전 필요하거나 또는 리스크 줄이실 분은 저에게 매도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슬래버리 주식을 주당 2500원 얼마째 사왔잖아요. 7만 8천주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슬래버리가 1사분기 보고서 나왔는데 지금 남아있는 돈이 5억밖에 없어요. 이 5억도 몇 달만 있으면 없어질 것 같아요. 즉 완전 자본 잠식이 들어가요. 그 예산 에러를 안 하면 진짜 살기 힘들고 조대웅이가 뭔가를 포기하고 사재 출원했다고 그러지만 꼴랑 20억 가지고 회사가 연명하기 힘들고 아주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실은 셀레버리 이름도 특이하죠. 세븐바리 일단 저는 또 한번 또 몸 걸어보겠습니다. 셀레버리를 주당 2500원 매수하겠습니다. 자, 불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막바로 셀레버리 주당 2500원 그리고 이하전기 주당 270원에 매수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청기가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아나타와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와, 졸라 춥다. 동생아! 우리 단대하자. 고시온 가기 싫다. 제발. 조심 너무 힘들어요. 고시온 갈까? 단대네.